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원 9곳 가운데 4곳의 토지 보상이 끝나는 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훼손지를 복원하고 송전탑을 없애는 등의 복원 사업이 3년 뒤에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더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돼 시민들에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인 중앙공원. 공원 곳곳이 경작지로 활용되고 가건물도 설치돼 있는 등 공원 훼손이 심각합니다. 중앙공원에 포함된 풍암 저수지 역시 일부가 녹조로 뒤덮여 있습니다. 저기 호수 물도 깨끗하지는 않고 맨 녹조만 끼고 해가지고 어쩐 때는 또 냄새도 나고 하거든요. 여름에 우리 맨날 그 호수만 운동하고 하는데. 농업용 쓰레기, 농막 등으로 미관과 산림의 손이 심한 민간공원 조성지가 복원됩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이렇게 훼손된 지역을 생태숲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9개 도시공원 내 불법 경작지와 훼손지 등 약 100만 제곱미터의 나무를 심고 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7곳 공원에는 그라운드 골프장, 중앙공원에는 캠핑장, 수란공원에는 애견 놀이터 등 시민들이 여가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단절된 도시공원을 보행육교로 연결해 산책로를 확대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7곳 공원과 중해공원, 우남산공원과 영산강 대산공원 등 모두 4곳에 보행육교가 설치됩니다. 시민들께서 뭐 산책로라든지 공원을 자유롭게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민들 중심의 이제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중해공원에 설치된 송전탑 10여 개도 철거하거나 지중화 작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공원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묘지들도 이장하는 등 광주 도시공원 9곳이 시민휴식처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